나는데? 블루베리는 안 나. 저도 갈았으니까 모르겠네. 안녕하십니까. 7월 23일 아침입니다.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는 올해 장맛비가 아직 피해를 입힐 만큼 오지 않았는데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그 당근을 파종해 보려고 하는데 가을 당근을 파종하려고 합니다. 근데 봄에 심은 당근을 아직 수확을 안 했는데 얼마나 자랐는지 하나 뽑아 보려고 합니다. 이게 4월 달에 심은 건데 얼마나 자랐는지 별로 크지는 않고 직파를 했는데도 뿌리가 많이 갈라졌네. 이게 옮겨 심으면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던데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. 여하튼 이제부터 당근을 하나씩 뽑아서 갈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주택으로 이사 온 다음에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내내 뭐 채소든 과일이든 아침에 주스를 갈아 먹는데 그래서 봄에 당근 한번 심고 가을 당근 한번 심어서 두 번 당근을 수확해 먹거든요. 일단 봄에 심은 당근은 하나 뽑아봤더니 아직 약간 덜 자랐고 이제 가을 당근을 비가 오는데 파종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장마가 끝나고 더울 때 심으면 작년에 심어보니까 발화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장마 아직 좀 남았을 때 지금 한번 씨를 뿌려가지고 발화가 잘 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당근을 심기 전에 씨앗을 한번 보면 이 왼쪽에 있는 홍광당근이 작년 봄에 심었던 당근이고 이 가운데 있는 신흑전 5촌 당근이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이거는 한 발화가 안 돼서 몇 개 못 캐 먹었습니다. 올해 이제 봄에 심고 지금 남아서 또 가을에도 심으려고 하는 게 가장 오른쪽 건데 이거는 팜 한농에서 나온 건데 알이 코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굵은 알갱이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한 알씩 뿌리기도 좋고 이게 조금 더 비싸던데 좋다고 하면서 주시던데 이게 파종해보니까 그 한 포기에 한 알씩만 해도 발화율이 거의 100%에 가깝게 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가을에도 이걸로 똑같은 걸로 심을 건데 가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 방금 전에 하나 뽑으니까 봉개 심지 않았는데도 뿌리가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갈라졌던데 나머지는 계속 수확해 먹어 봐야지 알 것 같고요. 일단 요거는 팜 안 놓은 건데 이게 원산지가 나라가 다 틀리더라고요. 다 국산인 줄 알았더만 이게 이거는 칠레산. 작년 가을에 심었던 흑전 5촌 당근은 요거는 어디 건지 뉴질랜드 산이네요. 와. 또 홍광 당근은 이건 일본산입니다. 이렇게 다 나라 씨가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씨도 다 수입하네. 당근 씨앗을 올해 심는 것은 그러면 뉴질랜드산 당근이네요. 씨앗이 이 예전에 심었던 이 좀 더 싼 당근 흑전 5촌 이런 당근은 코팅이 안 되고 씨앗 그 작은 씨앗으로 있으니까 여러 알 뿌려서 솎아내고 그랬는데 이 올해 거는 가장 좋은 게 이렇게 동글동글 알약처럼 비료알처럼 돼 있으니까 딱 한 알씩 한 포기에 파종하기가
좋더라고요. 일단 맛은 맛이라든지 그 뿌리 갈라지는 거 나머지는 어떤지 그런 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요걸 가지고 100포기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봄에는 비늘이를 안 씌우고 그냥 파종했는데 가을 당근은 비닐을 씌우고 파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깊지 않게 파종을 해보려고 합니다. 봄에도 이렇게 그냥 파종했는데 잘 나던데 장마가 끝나고 끝나기 전에 발화가 되면 잘 자랄 것 같은데 발화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. 가을 당근은. 아, 그리고 이 봄 당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기 비닐 하기 전에 발효개분 밖에 저 주지 않았습니다. 발효개분도 한번 뒤집은 거고 아까 봄 당근도 그 딱 파종하기 전에 발효개분만 넣어서 뭐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뭐 물도 한 번 안 주고 약도 한 번 안 주고 그냥 파종하고 그냥 완전 방치했다고 보면 되는데 저렇게 깨끗하게 먹을 만큼 자랐습니다. 이게 너무 많이 수확을 해도 자가소비용이니까 냉장고에 오래 놓고 놔둬도 골아가지고 욕심내서 많이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봄도 그렇고 지금 가을 당근도 100개만 심어가지고 수확해서 야채 주스로 갈아 먹을 생각입니다. 이 가을 당근이 올해는 잘 돼야 될 텐데. 자, 이렇게 파고 씨앗을 넣고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씨앗을 한 포기에 한 알씩만 다 파종을 했는데 몇 개는 한 세 개만 이렇게 더 두 개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 한 포기에 한 알씩 이렇게 파종을 마쳤습니다. 위에 흙은 지금 비가 와서 별도로 덮지 않아도 묻힐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살짝만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당근 100알을 파종을 마쳤습니다. 이제 발화가 잘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